아까 누가 택배 오신 분이 여기 보시더니 세팅도 안 됐는데 게임하러 되냐고. 아. 좋아. 팀 배틀넷 롤 오리진도 까나요? 아 오리진은 안 까요. 로아. 네. 그건 뭐. 네, 제가 추가 까겠습니다. 아, 그건 뭐. 네. 메이플? 아니요. 이 웹캠 쓰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 더 이상 안 쓰시는 어? 그거 플스 그거일 텐데요? VR? 아, VR 카메라일 텐데요? 이거 쓰시나요? 아 그거 근데 언젠가 쓸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기 부속으로 예, 예, 네. 그게 놀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저기 남는 공간이라 저거는 어디에 놔둔다는 거죠? 이거? 이거는 그냥 뺄게요. 이거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놔둬도 효과가 있나요 이게? 아, 있기는 한데 이 방 자체가 애초에 그런 재질이라 리미트 보고 크게 효과는 있다고 이게 데코예요? 네네 데코에 가까운 그럼 그냥 좀 빼놓을게요 그럼 네. 땅이 있는 거라 이거 저희가 그때 세팅을 언제 했었죠? 원격으로 한 번 네 엄청 좀 된 것 같은데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때 투컴을 했었었나요? 아니요 원래 투컴이었는데 그때 뭐 세팅 사운드가 꼬여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아, 그때 오디오랑 다 같이 했었었나요? 네 그때 해주신 게 오디오랑 풍배기 아 네. 그걸 원격으로 했었구나 네. 그래서 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주문해서 받아 가지고 했죠. 원격 카메라랑. 예, 네, 네, 카메라. 아, 이게 그러면 제 방송 카메라가 이거예요? 아닌가? 나 아닙니다. 저건 녹화 카메라고. 이건 촬영용이에요. 방송 카메라는 저기 있는 카메라. 아, 그죠, 그 친구 사용할 거고. 어, 네. 이 정도면 내일 방송 키고 싶겠는데 약간. 이벤트성으로. 네, 그냥 좀 키고 싶게 방송을 하고 싶게끔 만든 세팅인데요. 파밍 하셔야죠. 네. 졸업 아, 하셔야죠. 그렇죠. 아까 누가 택배 오신 분이 여기 보시더니 세팅도 안 됐는데 게임하러 되냐고. 아. 저. 바로 그거 보자마자. 네, 네. 원래는 공간 안에 침대랑. 네. 그렇죠. 없죠, 없죠. 이건 이 상태로. 아, 이 상태 안방에서 자야죠. 아 원래 그럼 거기 동생님이 쓰시던 거예요? 아. 부스 들어가 있는. 그게 저희 부모님 주셔서 네. 방이 세 개인데 네. 한 방은 부모님 쓰시고 네. 한 방은 동생이 쓰고 아, 한 방은 제가 썼는데 네. 이거 잘 데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거기 침대를 놨는데 네. 동생이 이제 사택으로 나가면서 네. 제가 이제 그냥 거기서 방송만 하고 잠은 동생 방에서 제가 썼거든요. 네. 네. 그렇게 썼는데 불편했죠. 네, 아니, 방에 딱 침대 있는 것도 한 몇 년은 거기서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너무 열악하게 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냥 그것도 생각하고 있긴 해. 잠방 약간 좀 켜낭인데 아~ 자면서 깨면 또 이제 하고 아, 약간 그 느낌 예예 그런 느낌 예예예 그런 느낌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그예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좀 무섭긴 해요. 무엇은 추태를 볼 수도 있어서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아마 매니저님을 집으로 오라고 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좀 요청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뭐 잘못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잘 때만. 흉측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네. 모르는 거예요. 의자는 어디 있나요? 네? 의자? 네. 네 여기요. 좀 어디로 빼놨는데. 아, 어떻게 들어서 가 어? 들어가려나요? 들어가겠죠? 생각보다 좁아. 어? 어? 아 어떻게 좀 한번 잘 어 이거 큰일 났네? 들어올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잘만 해보면 안 되려나? 어, 큰일 났네? 어? 이게 분해서 들어올 순 없을 텐데 이 친구? 키키야 이게 위랑 아래만 분리돼서 그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네, 이러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넣으면 네, 어우 다행이다. 큰 거는 못 들어오겠네. 돌렸어. 오, 휴. 큰 거는 못 오겠네. 오, 그렇네요. 안 들어왔으면은 문 부셔야 될 거야. 뭐, 사용 가이드 뭐 보고 하라 그랬는데 되게 간단하네. 아, 예. 네. 엄청나게도 내려. 너무 낮다. 오씨. 좋네요. 엄청나게 되죠. 좀 식사라도 좀 아, 햄버거라도 간단하게 좀 아, 네. 드시는 게 좀 이게 소식이 건강에 좋아요. 맞아. 네, 왜냐면 그 소화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빨리 죽어요. 아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거든요. 아 진짜예요. 너무 안 먹잖아요. 오리진도 까나요? 아 오리진은 로아. 그건 뭐? 네 제가 추가 까겠습니다. 그건 뭐? 네. 메이플? 아니요. 저요?
끼순이시네. 불똥시키겠습니다. 보안 버튼 켜야 발로란트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켜고 가야겠네요. 발라 때는 안 넣으시죠? 네. 네. 이미 끝났잖아요, 발라 때. 또 끝났나요? 네. 이번 거 끝났어요? 벌써요? 삼식이 팀 우승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벌써 끝났구나. 아 약간 그거 있었어요. 약간 불편한 게 마이크 문제였나? 헤드셋을 끼면 마이크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라고. 구슬 굴러가는 느낌의 소리가 난달까 약간? 구슬 굴러? 아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아무튼 약간 좀 불편한 소리가 난다. 어 근데 이거 이어폰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끼든 상관없는데 헤드셋을 끼면 무슨 헤드셋 쓰셨죠? 제가 제나이저 660S인데 그게 오픈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 오픈형이라 맞죠. 그게 스피커처럼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나가서 네, 그렇죠. 나간 게 다시 헤드폰 이게 마이크 들어가면서 나는 거라 네. 그건 이제 헤드폰 문제입니다. 그거 아. 할 때는 본인 목소리 모니터링을 끄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헤드폰은 그냥 아예 안 쓰시는 게 오픈형보다는 네네. 사운드는 좋은데 네. 방송력으로는 그죠. 사실상 이제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사실상 스피커를 귀에 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쓸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럼 그냥 이어폰 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뭐 헤드셋을 정 쓰실 거면 이제 밀폐형 헤드셋 아, 아니면 그냥 슈어 좋은 거 뭐 그냥 인이어 끼워줘. 그럼 귀에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몇 시간만 듣는 거 그렇죠. 네, 노래 듣는 용으로 쓰면 오! 다이아 3? 아니요 롤 3. 아! 깜짝 놀라셨군. 아 예예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 왔어요? 네 왔어요. 기본 소리를 해놓으면 뒷코로 소리 들리는 게 노이즈가 제거돼서 들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소리 말고는 이제 목소리 말고는 웬만한 건 걸러서 이제 그러면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 들으면 짜증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마이크 세팅 좀 어떻게 해달라 계속 말할 수 없으니까 에어컨 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 그쵸 네. 마이크 세팅 좀 어떻게 해주면 네. 안 돼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네. 어,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알아서 네. 걸러서 그쵸.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세팅을 쓰면 정말 정말 좋다. 아 잡혔어요? 아 그럼 엔지아이로 바꿔야죠. 이것도 좌우 좀 바꿔주시고 제가 좌우에 예민해서 화면 나오는 게 겁니다. 네, 사운드도 너무 오네요. 아, 사운드도 보면 NDA 아, 조스도 너무 오죠. 와, 아니 이게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밝은 것 같지? 뭐지? 이렇게 밝았나? 켜서 그런가? 아, 아니요, DF는 원래 켜져 있습니다. DF이 아까부터 밝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줄였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좀 줄였었거든요. 너무 밝아서. 몇 정도 줄였는데? 근데 자동으로 해둔 거라서 뭐라고 했냐? 이거 껐다 켜도 아까 보니까 유지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수치로 확인해봐야겠네요. 저 눈을 못 믿겠어서 전원 내렸다고 해도 똑같은 수 밝아지네요. 껐다 네. 켜면 밝아지네요. 이걸 껐다 켜면 밝아지네요. 네, 이걸로 네. 껐다 켜면 밝아지네요. 밝아진 게 맞네요. 네. 불을 아까 껐다 켜서 그러면 이걸로 하셔야겠네요. 네. 만약에 잘못했으면 몇 단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이걸로 버렸네. 이게 오프고. 아, 어?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밝기로? 아, 아까 10초 오프. 아. 10초 타임 오프 하셨구나. 어? 안 바뀐 것 같은데? 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아 이게 퍼센트가 있네요. 그리고 네. 이게 100이고 아. 70이고 50 50이 맞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꼴도 키고 50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면 그쵸.